안녕하십니까. 흑록 비티옥입니다. 오늘은 수석 명사심리, 남도 명사심리 수석 탐사를 와서 고객 여러분께 한 점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물이 아주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방금 퇴치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수석에는 산수경서도 있고 여러가지 문양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아마 석중석으로 수반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밑은 편편하고 그러니까 수반 위에 이런 식으로 앉혀놓으면은 석중석으로 이렇게 돌에 돌이 밖에서 고리져 있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수석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이라는 건 이 한 점에서 우리가 목숨 숫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물수 숫자를 쓰는데 목숨 숫자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 한 점에서 생명이 모든 자연이나 우주 만리가 있다고 목숨 숫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봅니다. 이것은 석중석으로 지금 햇빛이 부시니까 제대로 잡혔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석중석으로 되고 어디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데 나름대로 골도져 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수석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수석도 잘 보고만 가고 기록으로 남지 않아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도 생기고 구독자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구독이 항상 생기니까 힘이 나고 좋아서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 유튜브 애독자와 함께 명사심리 와서 한점을 촬영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은 지금 빨리 빨리 묻어있는 상태니까 무게는 좋고 골도져 있고 아야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나름대로 산수 경치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이 안에 다 담아놨다고 자연 그대로 보이니까 특별히 저는 석중석 이렇게 돌이 밝게 되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수석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공적으로 멋을 내는 미석이 아닌 자연 그대로 돌이라고. 지금 물이 빨리 들어오는데 시간 나는 대로 몇 점 더 보여드리고 내일 다시 오늘 여기서 민박을 하고 내일 다시 물이 빠지면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개색 있는 돌. 한 대는